웰페어 뉴스 브리핑 박정인입니다. 웰페어 뉴스와 함께 사회복지계 이슈를 만나봅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요즘 수동 휠체어에 동력 보조 장치를 연결한 후 전동식 휠체어처럼 사용하는 분들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동력 보조 장치가 비싼 가격으로 인해 다수의 장애인들이 구입을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장애인 제도 개선 솔루션에 따르면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동력 보조 장치의 가격이 적게는 100만 원에서 많게는 300만 원까지 한다고 합니다. 즉, 동력 보조 장치가 건강보험 의료급여 품목이 아니기 때문에 장애인 당사자는 온전히 자부담을 해야 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비단 동력 보조 장치만의 문제만은 아닐 겁니다. 다른 보조 기기에 대한 유사 사례도 분명 있을 텐데요. 현재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동력 보조 장치에 대한 제도 개선을 요청한 상태라고 합니다. 정부와 공단은 장애인과 고령자들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이 보조 기기에 대해서 보험급여 품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서울시가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낫 활동 지원 사업 신규 이용자를 이달 14일까지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서울시에 거주 중인 만 19세 이상이며 신청 방법은 서울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종 이용자는 센터에서 전문가 사례 회의를 거쳐 선발되며 선발된 이용자는 오는 6월 또는 7월부터 서비스를 지원받게 됩니다. 한편 낫 활동 지원 사업 이용자는 주 4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최장 5년 동안 서비스를 제공받게 됩니다. 아울러 이용자는 복지관별로 자기주장 프로그램과 사회참여 활동 등 도전적 행동을 감소 또는 완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받게 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기아 초록여행이 이달 15일까지 6월 패키지 여행과 경비 여행을 접수합니다. 두 여행은 중복 신청이 가능하고 패키지 여행의 경우는 오는 6월 중 원하는 날짜를 선택해 장애인 당사자를 포함한 4명으로 구성해 신청하면 됩니다. 경비여행은 장애인 당사자를 포함해 3명 이상 8명 이하로 구성해 신청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초록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문의는 그린라이트 1670-4943으로 하면 됩니다. 더 자세한 뉴스는 장애인신문과 웰페어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WBC 복지TV 뉴스 24입니다. 서울에 위치한 한 장애인 기업의 근로자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그 이유인즉 해당 기업 주변에 공사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기업 건물에 갈수록 심한 균열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박성윤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갈라진 벽과 균열이 발생된 바닥면. 서울 금천구에 위치한 한 장애인 기업의 모습입니다. 제조업 분야의 해당 기업은 장애인 근로자들을 고용하며 장애인 고용의 모범을 보여왔습니다. 문제가 발생된 것은 지난해 봄. 지난 2020년부터 건물 주변에선 모 건설사의 대형 산업단지가 조성 중에 있습니다. 큰 공사가 장기간 진행되면서 건물에 미세한 균열이 발생되기 시작했다는 것이 해당 기업 측의 주장입니다. 네, 여기 단차이가 이렇게 나서 이쪽이 튀어 올라온 거예요. 땅이 솟았어요. 네, 여기도 또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손가락보다 더 내려갔어요. 이러한 문제는 건물 전반에서 확인됩니다. 그런데 현재 건물 곳곳에서 갈라짐이 발생해 문제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예, 여기도 이렇게 갈라져서 손가락 이렇게 다 다섯 개가 다 들어가요. 여기도 벌어져가지고. 공사 이후 장애인 근로자들은 불안감을 호소하는 상황입니다. 건물이 이제 뭐 갈라지고 이렇게 하니까 또한 또 직원들이 지금 이직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 장애인들 일자리가 없어질까 봐 정말 불안한 마음이고 작년 22년에는 정말 불안해서 직원들이 빨리 우리 대표님 이사 갑시다. 여기서 무서워서 근무를 못하겠어요. 그 정도까지 왔습니다. 이처럼 문제가 이어지고 있으나 실질적인 대책은 요원한 실정입니다.
미온적인 태도에 특별한 조치는 이어지고 있지 않다는 설명입니다. 구청 쪽에 많은 민원들을 그럴 때마다 넣습니다. 민원 넣고 했지만 뭐 잘 하라고 이렇게만 얘기했지 뭐 특별한 조치나 이런 거는 아직 없었습니다.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 무엇보다 실질적인 지원에 나서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했습니다. 그냥 와서 얘기하고 뭐 가서 뭐 위에다 보고한다 이러고 그냥 가면 그만이고 그런 것들을 수없이 했어요. 지금은 막 돈으로 뭐 어떻게 하고 뭐 사과를 받고 이런 것보다는 이제 저보다는 장애인 직원들한테 마음 안 다쳤으면 좋겠어요. 복지TV 뉴스 박신용입니다. 국립생태원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읽기 쉬운 생태도서를 사회복지시설과 특수교육기관 등 1,200여 곳에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번 읽기 쉬운 생태도서는 발달장애인과 어린이, 노인,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쉬운 글과 그림으로 구성한 도서입니다. 국립생태원이 지난해 말 유료로 판매했던 알기 쉬운 곤충 이야기를 글 자체와 그림 크기, 제본 방식 등 발달장애인이 읽기 쉽도록 새롭게 제작했습니다. 특히 이번 읽기 쉬운 생태도서는 사회복지시설과 특수교육기관 교사 등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주제를 선정했으며 제작 사양을 개선하는 등 책의 완성도와 만족도를 높이는 데 주력했습니다. 한편 국립생태원은 매년 다양한 유형의 생태도서와 시각, 청각, 발달장애인을 위한 점자도서, 수어 영상도서, 읽기 쉬운 생태도서 등을 개발해 공공도서관 등과 국립생태원 누리집을 통해 보급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내년 만 5세를 시작으로 2026년 만 3세까지 유아학비 지원금을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단 한 명의 유아도 교육, 돌봄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대응하겠다는 목표입니다. 교육부는 지난 10일 제3차 사회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제3차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모든 유아에게 더욱 촘촘한 교육과 돌봄을 제공하고 유아교육의 다양성을 증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우선 내년부터 유아학비 지원금이 인상됩니다. 지난해 12월 기준 모든 유아에게 월 28만 원의 유아학비가 지원됐지만 유치원에 따라 일부 학부모는 학비를 추가로 납부해야 했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내년 만 5세를 시작으로 2026년에는 만 3세까지 유아학비 지원금을 인상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유아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한다는 계획입니다. 유아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소규모 병설 유치원의 적정 규모화도 추진합니다. 오는 2027년이면 3세에서 5세 유아 수가 지난해보다 32% 감소한 73만 9천여 명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소규모 국공립 유치원과 사립 유치원 폐원이 증가하는 등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입니다. 또 현재 하나급 규모인 전국 2천여 곳의 병설 유치원은 교사 돌봄 인력이 부족해 운영이 어려운 만큼 내년부터 하나급 규모 병설 유치원 세 곳을 한 곳으로 통합하는 등 적정 규모화하여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학부모가 교육관과 유아의 특성에 맞는 맞춤 교육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아 교육도 다양화합니다. 이 밖에도 올해 1월 발표된 유보통합 추진 방안에 따라 교육과 돌봄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유보통합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일상생활에서 정서적, 심리적으로 이 우울감, 불안 등을 겪고 있는 청년에게 심리상담을 제공하는 청년마음건강지원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복지로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복지부는 주민등록 소재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했던 청년마음건강지원서비스 신청을 온라인으로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청년마음건강지원은 별도의 기준 없이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청년이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를 거쳐 이용자로 선정되면 정신건강전문요원, 전문상담교사 등으로부터 사전 사후검사를 포함한 총 10회의 1:1 심리상담 서비스를 회당 6,000원에서 7,000원에 3개월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자립준비 청년과 보호연장아동은 서비스 우선 지원 대상으로 증빙서류 첨부 시 본인 부담금이 면제됩니다. 올해 청년 연령 기준은 1989년생부터 2004년생까지며 지역별 모집 현황에 따라 이용 가능 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 곳곳의 이야기를 사연과 제보로 직접 만나보는 나도 말 좀 합시다입니다. 서울 서초구에서는 발달장애가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한 방문 진료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병원을 찾고 진료를 받는데 어느 누구도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힘을 모으고 있는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발달장애인은 스스로 건강관리를 좀 할 수 없고요. 아파도 표현을 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더 정기검진이 더 필요한데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거나 그러면 스스로 병원에 찾아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방문 진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진료되게 하고 있거나 아니면 이동하면서 방문을 할 때 굉장히 많이 어려워하시죠. 그러니까 돌발적인 행동을 이제 하거나 이제 소리를 지르거나 이런 일들이 있어서 직접 병원에 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서 저희가 이렇게 방문 진료형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서초구에서 고대하고 협약해서 이제 하는 사업은 꼭 발달장애인으로만 한정하고 있진 않고요. 저희가 이제 와상이라고 해서 굉장히 거동이 힘드신 분들을 가정으로 찾아가서 하는 진료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순차적으로 다른 복지관 이용자분들이나 지역에서 병원 이용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또 그 신체장애가 있으신 분들도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발달장애인은 사회성이 낮고 도전적인 행동들이나 돌발적인 행동들을 많이 해서 진료되기나 이런 거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그다음에 2, 3차 병원 이용할 때 그러니까 과를 이제 이동하거나 이럴 때 굉장히 힘들어하시거든요. 이제 저는 좀 이분들을 위해서 이제 우선 진료로 해서 좀 대기 없이 미리 예약을 하면 바로 가서 좀 볼 수 있게 하거나 이런 좀 의료 지원 서비스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복지계 정책 소식 만나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다음 달 9일까지 고용보험 보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노동부는 이 집중신고기간에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 고용보험 각종 급여, 지원금을 부정하게 받은 행위에 대한 자진신고와 제보를 받습니다. 자진신고와 제보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내 온라인 신고센터, 노동부 홈페이지 민원코너에 있는 신고센터를 통해서 할 수 있고 지방고용노동청을 방문해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이 기간에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면 최대 5배의 추가 징수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범죄가 중대하지 않은 경우에는 형사처벌 수위도 조정될 수 있습니다. 한편 부정수급을 제보하면 실업급여 등의 경우 연간 500만 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20%,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의 경우 연간 3천만 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르면 연말부터 플랫폼을 통해 여러 보험회사의 온라인 보험 상품을 한눈에 비교하고 가장 적합한 상품을 추천받아 보험사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보험 소비자의 편익을 높이고 보험업권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플랫폼의 보험 상품 취급 시범 운영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8월 제2차 금융규제혁신회의 이후 발표한 플랫폼의 보험상품 취급 시범 운영 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제7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거쳐 확정한 내용입니다. 플랫폼이란 마이데이터 사업자, 전자금융업자와 같은 비금융회사를 이르는 것으로 보험업법은 보험회사 임직원, 보험 대리점, 보험 설계사만 모집 행위를 허용하고 있어 이들 플랫폼 회사가 보험 상품을 비교하고 추천하기 위해서는 혁신 금융 서비스 지정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플랫폼 특성을 고려한 모집 역할 설정, 소비자 보호를 위한 맞춤형 규제 마련, 공정 경쟁 활성화를 위한 질서 확립이라는 세 개의 추진 방향을 축으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고 전했습니다. 우리 다시 바라봄, 경기도 사회복지사 대회가 열렸습니다. 오랜만에 대면으로 열린 행사에는 수많은 사회복지사들이 함께했는데요. 현장 소식 정은성 기자가 담아왔습니다. 지난 5일 성남 오페라 하우스 제19회 경기도 사회복지사 대회가 오랜만에 대면으로 진행되었습니다.
31개 시군구 사회복지사들이 1,800석 규모의 오페라 하우스를 가득 메웠습니다. 개선원과 함께 31개 시군구 주의 기수행렬로 전국 최대 규모의 협회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기념식은 협회장 취임식과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회원 여러분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더 나은 복지 환경을 만들겠다는 약속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오로지 클라이언트의 행복과 지역사회 복지 발전을 위해 상상 이상의 성과를 만들어낸 사회복지사 여러분이 현장에서, 지역에서, 가정에서 빛나는 사회복지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취임식에 이어 현장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복지사를 위한 시상식을 진행해 동료 복지사들과 함께 수상의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처해져 있는 노동환경은 공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하는 일대에서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아야 되고 공정한 임금 그리고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일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지켜내 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 순서로 국회 대표 발의를 통해 사회복지사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이루어낸 신상진 현 성남시장을 경기도 사회복지협회 명예회장에 위촉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회복지사 분들의 그 역할에 대해서 우리 지자체든 또 사회가 국가가 인정하는 그리고 그런 역할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국가가 제대로 된 국가다 이렇게 생각을 저는 하고 있어서 우리 성남시에 계신 사회복지사분들의 그런 역할은 제가 최대한 하여튼 높이 이렇게 받들려고 합니다. 사회복지사가 행복해야 대상자들이 행복하다는 당연한 사실. 사회복지사가 행복한 경기도가 되길 응원합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선입니다. 지역의 장애인 복지를 위해 힘써온 경기도 의정부시 미랄복지재단 이전 개소식이 있었습니다. 지난 25년 동안의 성장을 돌아보고 축하하는 시간이었는데요. 정운성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6일 의정부 미랄복지재단의 이전 개소식이 있었습니다. 미랄복지재단은 장애인을 위한 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998년 작은 사무실을 열고 1999년 장애인 거주시설 꿈이 있는 땅 운영을 시작으로 2014년 사회복지법인 의정부 미랄복지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우리 활동지원센터 또 우리 선교단이 먼저 와서 이 건물을 좀 관리하고 시작을 했고요. 작년 말 12월에는 우리 작업장 드림랜드가 들어와서 이곳에 설치를 하면서 우리 장애인 직원분들과 함께 열심히 일하는 공간으로 좀 활용을 하고 있고요. 저희 미랄이 25년 생일이기도 하고 한 번은 개소식을 꼭 해야 된다라는 주변의 권유를 받아들여서 이렇게 개소식을 하게 됐음을 경과복으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미랄의 25년은 장애인 통합지원 체계를 갖춰 현재는 지적장애인 거주시설, 지체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주단기 보호시설, 장애인 활동지원센터, 장애인 보호작업장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25년 성장을 축하하며 응원하는 각계각층의 인사들,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져 기념식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오늘 미랄복지재단에서 지난 25년 동안 해오신 모습을 보면서 그 힘이 결국은 우리 큰 수레바퀴를 굴러왔고 외부에서 도와주는 힘들은 작은 역할을 해왔구나 하는 그런 생각들 새삼하게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함께 어깨를 맞대는 그런 역할들 저도 잊지 않고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흩어져 있던 재단 산하 기관들이 한 건물로 모여 장애인을 위한 통합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기념식장을 가득 메운 시민들, 의정부 거주 장애인들을 향한 뜨거운 관심은 장애인 평생 학습 도시 의정부시의 참 모습이었습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선입니다. 경기도 의정부 입성마을에는 아름다운 벚꽃길이 있는데요. 지난 주말 이곳에서 지역의 예술가와 자원봉사자들이 함께하는 재능 나눔 축제가 열렸습니다. 정운성 기자입니다. 지난 주말 의정부 입성마을 벚꽃길입니다. 녹양종합사회복지관 주최로 마을 축제가 열렸습니다. 지역 주민들과 관내 예술인, 자원봉사자들의 재능 나눔으로 기획된 입성마을 축제는 지역 주민들의 화합의 장입니다. 지역 장애인시설, 노인보호시설 이용인들도 서비스 지원자들과 함께 축제의 장으로 나와 따뜻한 햇살을 즐기는 모습입니다. 의정부 자원봉사센터의 풍선아트, 지역교회에서 준비한 만남 먹거리, 지역 특산품 판매,
장애인 보호 작업장 생산품 판매, 드라마 속 의상 대여 등 다양한 준비로 주민들에게 즐거운 주말을 선물했습니다. 가족과 함께, 연인과 함께, 친구와 함께 걷는 꽃길, 코로나로 미뤘던 시간, 주민들은 다시 따뜻한 봄을 맞는 일상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우선입니다. 전라남도가 제51회 복원의 날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전남 도민의 복원과 건강을 위해 헌신해온 이들에게 표창을 수여했는데요. 정의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전남도는 지난 7일 순천시 순천만 생태문화교육원에서 모두가 건강한 전남,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으로 제51회 복원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복원의 날은 세계보건기구 창립 기념일인 1948년 4월 7일을 세계보건의 날로 제정한 것을 계기로 한국에서는 지난 1973년부터 국민보건의식을 향상시키고 보건의료 종사자를 격려하기 위해 지정한 국가기념일입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김영록 전남도지사, 노관규 순천시장, 보건의료 관계자 등 4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민 보건 향상과 건강 증진을 위해 헌신해온 공무원과 보건의료 종사자 26명에 대해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제52회 복원의 날 기념식 개최 예정지 나주시에 기념기 전달, 순천만 국제종합 박람회장에서 건강생활 실천 걷기 운동 등 복원의식을 함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복지TV 뉴스 정은현입니다. 전남 광양시에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한 통합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이용자의 접근성을 높이고 쾌적하고 편리한 환경에서 장애 유형별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인데요. 황영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광양시는 지난 10일 광양시 시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광양시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광양수억통역센터 3개소가 함께 사용하는 시각 청각장애인 통합센터 개소식을 열었습니다. 우리 시각장애인하고 청각장애인 분들이 그동안에 사무실이 굉장히 좀 협소한 상태에서 좀 지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20년부터 시각자립센터, 시각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농아인 수화통역센터 이렇게 5개 센터를 저희들이 한 건물에 통합해서 입주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번에 개소한 시각 청각장애인 통합센터는 그동안의 3개 센터에 협소한 공간 제약을 보완해 이용자 접근성을 향상시켰고 장애 유형별 이용자 서비스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무상으로 대여합니다. 전에 있던 사무실보다 더 넓은 공간으로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휴게실, 교육실, 사무실 등 각 실과 조명 등 리모델링이 잘 되어서 이용하는 청각장애인들이 쾌적한 공간에서 서비스를 받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곳에서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통역 서비스와 복지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전남 쪽으로는 시각장애인 복지관이 없습니다. 아직.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광양시 시각장애인협회에 우리 회원님들과 또 같이 힘을 보태서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그 전남 시각장애인 복지관을 한번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통합센터 건물 확충 개소로 공간이 늘어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해졌으며 장애 유형별 이용자의 욕구에 맞는 공간 조정으로 쾌적한 환경이 제공돼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황영재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홀로 사는 1인 가구의 빈곤율이 50%에 이른다고 합니다. 특히 연령대가 높을수록 남성보다는 여성이 그 비율이 높다고 하는데요. 장애가 있는 경우엔 10명 중 4명이 빈곤의 위험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회적 고립에 이어 경제적 어려움까지 이 사회 문제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만큼 늘고 있는 1인 가구에 대한 발맞춘 정책이 요구되는 때입니다. 이상 WBC 복지TV 뉴스 24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한 사례부터 억울한 사연, 따뜻한 미담까지
장애인신문과 웰페어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웰페어뉴스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전화번호 02-2655-9519로 많은 제보 바랍니다.